무한독서!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빅키스토리라는 책인데요. 한 권으로 읽는 모든 것의 역사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빌게이츠 재단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책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의 그 EBS에서 지식인 채널, 뭐 그런 5분짜리, 뭐 3분짜리 짧은 영상들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빅키스토리라고 해서 뭐 인류의 뭐 10년, 100년, 1000년의 역사가 아닌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지구의 나이인 137억 년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가 탄생한 그 이야기부터 이제 어떻게 인류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인류가 발전해 온 과정, 마지막에는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렇게 보여준 책이고요. 이 책은 빌게이츠 재단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빅키스토리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관련 설명 영상이 많이 있는데, 한글 자막이 없더라고요. 네, 영어 되시는 분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의 독자 타겟층은 미국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책이라 정말 쉬워요. 아무나 읽어도 이해할 수도 있고, 사실 한국은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읽어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은 내용이 좀 많이 쉽긴 하지만 그냥 지식 주입형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호기심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토론하기도 적합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흥미를 유발하기 정말 좋은 책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은 쉬운 대신에, 뭐, 지구의 역사라든지, 뭐, 우주과학,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 보시기에는, 너무 쉬워요. 약간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이쪽으로 전혀 문외 아닌데 관심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읽으면 정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그 프로젝트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VR로도 이번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 뭐 우주 생명,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질문과 대답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만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빌게이츠 재단에서 만든 데이비드 크리스천과 밥 베인이 지은 빅히스토리. 지구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